이제 똑같은 노래인데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많이 틀리기 때문에 사실 뭐 힙합이나 이제 가요에서도 이 노래는 좀 굉장히 많이 친숙하게 들려서 아, 이 멜로디인데 다른 분위기가 나는구나라는 걸 혹시 이제 아실 수 들어보셨을 겁니다. 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 다음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뭐 보여드릴 게 많지만 이번에 이제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과 이제 같이 하는 첫 시간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이번 곡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펑키하게 16비트가 나오는 16비트 리듬을 근간으로 해서 이번에는 한 코러스씩 솔로 하고 지금 펑키는 이제 포바가 어울리지 않으니까 오케이. 그러니까 예 네. 건반 기타 그 베이스 한 코러스씩 솔로를 하고 그다음에 포바 할 때 예 건반 먼저 해서 건반 하고 이제 드럼 기타 하고 네 마디씩 드럼 그냥 베이스 하고 마지막에 이제 남는 거는 올로 같이 하셔도 되고요. 형이랑 저랑 같이 들어가는 게 어떻게? 아 예 그러면은 포바 없이 저랑 그 드럼이라고 해요. 여기서 이제 잠깐 설명드리는 게 합주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연주자들끼리 약속을 하는데 이제 그 엔딩이라든지 뭐 시작이라든지 리듬 어떻게 나갈 거냐 뭐 이런 거는 당연한 거고 이제 포바라는 건 또 뭐 어떤 것이냐면 주어진 테마를 놓고 진행이나 이런 그거는 이제 따로 얘기를 해서 이렇게 바꾸지 않는 한 진행은 그대로해서 네 마디씩 뭐 솔로를 주고받는다는 이제 그런 트레이드 개념이에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실 이제 대화를 하는 어떤 이제 그러니까 사람 그 친구들끼리나 아니면 뭐 누구 대상하고 이제 대화를 한다는 개념으로 보면 상관 이제 그게 제일 좋겠는데 이제 결국 이제 트레이드를 하는 거죠. 네 마디씩 네 마디씩 결국 조금 기타하고 저기 피아노 선생님께서만 솔로를 하시고 다음에는 드럼하고 베이스 포바하고 그 헤드로 바로 가서 엔딩 하겠습니다. 우리 테마 다음은 너무 많으니까 나중에 A에서요? 그러면 A 그냥 4개씩 할까요? 네, 여덟 팔이신 것 같아요. 그러면 A 그러니까 A만 여덟 개 기타 선생님 기타 조금만 올리죠. 기타 소리 합쳐서 두 번씩? 두 번씩 해요. 이렇게 저희는 솔로 두 번씩 네, 테마로 가는 거 먼저 다음 주 남은 주 하나요? 네. 다음 주
가겠습니다.